병수루 콩코드 광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첫 촬영을 이제 시작합니다. 저랑 동해랑 이제 신동양이랑 첫 촬영 시작합니다. 해가 넘었어요. 아, 눈이 뜨겠어요. 슈퍼주니어가 연습 잘하기로 유명한 그룹이니까 군무하면 슈퍼주니어잖아요. 그래서 맞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안무 연습실에서 좀 사실 저희는 안무 연습실에서도 안무 연습도 많이 하지만 주로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연습실에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춤도 추고 다시 춤추시죠. 컴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였어요. 빨리 다 이제 모였어요. 이제 모였습니다. 예. 네. 다 모였지만 아무래도 또 파리에선 제가 또 대표로 다 인도할게요. 멤버들을 이제 멤버들 인도한다고 나가 나 파리 할 건데. 그래요. 26살의 명가 28살의 성민이. 아 진짜 어리다 우리. 야 진짜 멤버다. 네 번째 화보집을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 오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 슈퍼주니어의 프랑스 단독 콘서트도 있고 겸사겸사 오게 됐는데요. 그동안 슈퍼주니어 화보는 언제 나올까?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신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프랑스라고 하면 정말 낭만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 사랑에 빠지고 싶은 그 감정을 우리 팬 여러분들께 팬 여러분들과 사랑에 빠지고 싶은 감정을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면서 굿 좋아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굿 잘하죠. 잘하죠. 보시는 분들도 확연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는지. 그러니까 약간 좀 모델 느낌 많은 멤버가 몇 없어요. 다 찍어봐요. 지금 보여주고 동네만. 이제 사실. 개인 화보로 나와도 되는데 또 멤버들이 서운해할까봐 지금 슈퍼주니어 단체 화보로 가는 거니까 다 예쁘게 봐주세요. 아, 놀란 거 아니에요? 시선이 안 들어와. 살인 미소 한 방 좀 부탁해. 살인 미소 살인 미소. 말레이시아, 일본, 홍콩, 나 이제 파리에까지 왔습니다. 슈퍼주니어의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 네, 뭐 남자인 모습도 있고 되게 편안한 모습. 근데 이제 파리까지 왔잖아요. 저희가 파리에서 슈퍼쇼를 단독으로 한국이 최초로 하기 때문에 아, 또 거기서 묻어나오는 뭔가 연륜, 네, 8년 차의 여유로움. 제 횟수로는 8년 차라서. 모든 것들을 저희 슈퍼주니어 얼굴로 조금씩 담아 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승차. 네. 너무 많이 가셨어요. 그 정면만 보셔도 돼요. 정면.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오늘 4월 4일 저 슈퍼주니어 은혁이가 2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생일 기념해서 제가 셀카를 폭풍 셀카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카메라를 주시면 제가 여러가지 모습을 담겠습니다. 자, 일단 유럽, 이 프랑스 배경에서 지금 요 녀석은 려욱인데 그냥 엑스트라고요.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성민이 형. 뭐 빼기 뭔지 보여. 네. 성민이 형은 뭐 얼굴은 괜찮아요. 여기 이제 신동 형입니다. 자, 이 세 명에서 어떻게 찍는지 제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곳은 프랑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녀석은 엑스트라입니다. 이 피부, 이 피부가 이거 보세요. 이제 신동이 형입니다. 홀쭉하죠? 홀쭉해졌어요. 턱선 한번 보여주세요. 턱선. 예. 자, 다시 말하지만 이 녀석은 엑스트라입니다. 와, 춤 진짜 못 춘다. 와, 야, 너 진짜. 와, 진짜, 진짜. 아까 좀 쳐 넣은 거 뒤로 올릴게요. 굿 프레스, 굿 프레스. 한국말을 전파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스터 코레. 이렇게 한국말을 제가 전파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싸다 싸다 골라 골라. 싸다 싸다 골라 골라. 역시 한국말은 좋은 것이요. 경기장 월드컵 공원이에요. 보세요. 아, 상암이구나. 네. 이 화보가 나올 날은 여러분들 곁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겠죠. 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얼른 또 돌아와서 8집, 9집, 10집으로 또 인사드릴 테니까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동생들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아, 유튜버 좋아 그래.
같이 다리를 쭉 뻗어봐. 오케이, 둘이 하늘 한번 볼까, 하늘? 저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아요. 그래서 책을 또 읽으러 가야 됩니다. 저 나무 길게 시선 굿 좋아요. 아이 좋다 그렇지. 아 마지막 굿 좋아요. 아 고생했어. 너무 내가 내렸습니다. 역시 사람은 책을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명언책이었어요. 명언책. 전 세계 위인들이 남긴 훌륭한 명언들.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본 명언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나이 70이 돼서 대학 시험을 보겠다 공부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친구가 아니 이보게 친구 왜 다 늦은 나이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왜 대학 시험을 보려고 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젊은 시간이라네. 지금 이 시간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가장 젊은 어린 시간이거든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아, 역시 책을 읽으니까 지성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갈게요! 인기 제일 많았겠다, 그치? 그렇지, 좋네요. 아 좋다. 굿, 좋아요. 그렇지. 시선 그렇지. 아 좋다 그렇지. 굿, 좋아요. 자 이제 저희 슈퍼주니어 화보 인 파리, 페리스라고 해야 되나요? 인 페리스. 저희가 이제 밥을 좀 먹고 여기는 바로 일산 호수공원입니다. 맞습니다. 아 대박이에요. 저기 바로 일산대교. 프랑스는 저랑 참 잘 맞는 곳인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아. 그러니까 하늘 한번 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오늘은 그 슈퍼주니어의 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 드디어 단체 컷이 이제 촬영이 진행되는데요. 날씨가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굉장히 춥고 건축 양식들이 참 예뻐서 사진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또 자연광에는 또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쁜 사진 기대해 주세요. 잘하네, 그치? 그치? 그, 아, 좋네요. 오케이, 좋다. 방을 조금만 더 틀어보자, 이렇게. 손바닥 면적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그렇지, 잘한다. 조금 더 갈게요. 그렇지. 여기서? 그게 말해, 굿굿 좋아요. 네. 굿, 좋아요. 수선 이쪽으로. 그렇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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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그렇지. 굿. 네. 굿. 아, 잘한다. 굿. 좋아요.
굿, 좋아요. 안 찍었습니다. 안 찍었어요. 연주. 좋다. 굿, 좋아요. 어, 그렇지. 만화에서 보면 몰래 공주님 방을 훔쳐보는 도둑 고양이처럼. 성민아. 끝났습니다. 끝났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모습을 많이 또 보여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정말 많은 정말 멋진 우리 선생님들 셰프분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또 사진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예쁜 사진 또 저희의 모습보다 더 몇 배 더 멋진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